제가 물건으로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그것은 바로 헤드폰. 네. 어. 골다공증하고 생뚱맞게 그래, 헤드폰하고. 네. 음악을 듣는 거잖아. 아. 그러니까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세게 틀면 그거를 균형을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. 이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. 아, 네. 소리가 커서. 네. 소리. 아, 비슷했는데. 어, 그래요? 네, 네. 이 헤드폰의 의미는 청력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. 아니, 무슨 상관이에요? 아니, 골다공증하고 뼈하고 그렇죠. 청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예.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. 이 청력과 관련된 것은 달팽이관이 있잖아요. 네. 그 속에 신경을 보호하는 뼈가 약해지면서 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아~ 예.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네.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골 밀도가 낮은 네.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증 이상의 그런 청력 손실 위험이 높았고요. 특히 이제 척추골절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청력 손실 위험을 최대 40%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청력이 줄었다면 청력 검사와 함께 골밀도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야, 앞으로 뼈 건강을 위해서 청력에도 신경 쓰고 MVP 꼭 챙겨야겠네요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청력 말고 또 골다공증 의심할 수 있는 또 뭐가 있습니까? 아니, 네. 한 가지 증상이 네. 더 있습니다. 아, 네. 자, 힌트는 바로 자요? 이것입니다. 자요? 아, 이거 손바닥 어렸을 때 하도 맞아가지고 숙제 이걸로 잰 적은 없어. 이리 와, 이 교수 이리 와, 이리 와. 골다공증이야? 아유, 진짜 아니. 여기 이 뼈에 뭐 굵기가 줄었나? 진짜 요. 나 이거 재보는 건가요?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되나? 바로 네. 키가 줄었다면. 아, 키. 키를 잰다는 의미인데요.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아, 큰일 났네요. 지난주에 저 네. 건강검진 했거든요. 아, 키가 3cm나 줄었어요. 3cm? 3cm나요? 네. 그런데 그 3cm가 갑자기 준 건 아니고 네. 젊었을 때 한창 때 키에 비해서 3cm가 예. 주신 거죠. 네, 네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조금 다행이시긴 한데요. 네.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근육량도 줄고 자세 때문에 네. 키가 조금씩은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. 하지만 젊었을 때보다 한 6cm 정도 예, 이렇게 키가 줄었거나요. 네. 아니면 1 내지 3년 사이에 이런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키가 2cm 이상 줄었다면 네. 네. 아, 그러면은 단기간에. 이제 골다공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이 정도 수치는 노화로 인해서 키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. 사실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 척추뼈가 이 높이가 낮아지거나 이제 골절 미세 골절이라 하는데 압박 골절 네. 이렇게 척추 압박 골절 때문에 이게 등이 굽으면서 네. 키가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본인 키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. 아이들 커갈 때 벽에다 대고 그렇죠 그렇죠. 그거 아이 다음에 얼마 컸나 계속 표시해주잖아요. 네네. 우리도 그렇고 부모님 키가 얼마나 줄었는지 반대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.